구시가지 어디에서나 우뚝 솟은 산타루시아 언덕을 볼 수 있다. 언덕 입구에 있는 저택은 견고하면서도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다. 식민지 시대 스페인 총독이 이곳에 거주하며 칠레를 식민지로 다스렸다고 한다. 녹음이 어우러진 도로를 걸어 올라오면 수직의 성이 나온다. 지금 이 성벽 안은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을 볼 수 있는 공원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이다. 하지만 400년 전에는 칠레 정복자 발디비아가 산티아고를 지키기 위해 만든 요새였단다. 바위로 된 언덕 곳곳을 수직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성에서 원주민과 스페인군이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다. 지금은 구시가지 전체를 조감하는 아름다운 전망대가 됐다.